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8일 오후 4시입니다. 요새 가출시라는 용어가 아주 귀에 익게 되었습니다. 가출시. 근데 이 발음을 보통 가출시라고 합니다. 가출시는 톨스토이가 쓴 부활이라는 소설의 여자 주인공이죠. 근데 정확한 발음은 가투사입니다. 가투사. 그런데 가투사라고 하는 사람 보기 힘들어요. 다 가투샤, 가투샤 합니다. 가투사입니다. 가투사. 이게 영어 원어는 Korean Augmentation to the US Army입니다. Korean Augmentation to the US Army. 정식 명칭은 미 8군 한국군 지원단입니다. 미 8군 한국군 지원단인데 육군 인사사령부 예합니다. 코리안 오그멘테이션 투디 US 아미, 여기서 대문자를 뽑아 가지고 카투사 KATUSA 카투사라고 합니다. 이 부대는 역사가 오래됩니다. 1950년에 6.25 남침이 터지자 말자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드 유엔군 사령관에게 건의를 해서 만들어진 부대입니다. 한국군을 파견해 줄 테니까 한국군을 Augmentation이란 말이 막 파견이란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뭘 늘린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한국군을 미군에 붙여주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부대가 창설되었는데 현재는 부대 규모가 좀 적어서 1,600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600명 현역 기준으로. 그러나 여기에 들어가려면 상당히 영어도 잘해야 되고 어렵고 여기에 들어가면 무엇보다도 좋은 점이 외출입니다. 외출. 외출 또는 외박을 미군 규정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휴가는 아닙니다. 휴가는 한국군 규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특혜라 하면은 미군하고 같이 생활하니까 좀 편의시설이 좋고 또 영어를 실제로 해볼 수가 있으니까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외출 외박이 상당히 자유롭다 이런 점이죠. 그런데 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측 변호인이 요사이 해명을 쭉 하는데 해명을 하면 곧바로 또 야당이나 언론에서 그 해명한 내용을 체크를 합니다. 일종의 팩트 체크를 합니다. 팩트 체킹이란 말이 요새 유행입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신문에서 꼭 팩트 체킹을 합니다. 한국에도 집권 세력이 거짓말을 하니까 팩트 체킹을 하고 들어가는데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측 변호인이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곧바로 또 팩트 체킹이 들어가면은 앞에 해명했던 게 부정되고 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오늘 변호인단이 성명을 입장문을 발표를 하고 카투사인 추장관 아들은 한국 육군이 아닌 주한미군의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부대에 복귀하지 않는 상태에서 휴가를 두 차례 걸쳐서 연속으로 연장하고 군 부대에 휴가 관련 서류가 남아 있지 않는 점 등은 모두 정상 절차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적극 반박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하태경 의원이네요. 하태경 의원이 요사이 활약이 많습니다. 특히 신원식, 하태경 이두 분이 열심히 합니다. 추장관 아들의 입장문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휴가 입장문에서 아들의 휴가 관련 서류가 지금 군부대에 없다. 그리고 병가를 먼저 얻어서 간 뒤에 병원 진단서를 나중에 이메일로 제출한 점이라든지 1차 휴가가 끝난 뒤 부대에 복귀하지 않는 상태에서 2, 3차 휴가를 계속 연장한 점 등은 모두 정상적이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언론을 비판했습니다. 언론이 육군 규정과 주한미 육군 규정을 적용받는 카투사를 혼동하고 있다라고 아주 점잖게 꾸짖었습니다. 또 변호인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한미 육군 규정에 따르면 휴가 서류는 1년간 보관해 있기 때문에 현재 추장관 아들의 휴가 관련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다. 언론은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우선 적용되는 주한미 육군 규정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고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알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하태경 의원이 재빠르게 반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료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내어놓았습니다. 군에서 육군본부에서 하태경 의원에게 답변한 내용입니다.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하게 육군 120 병영 생활 규정을 적용한다. 즉, 미군 적용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카투사는 휴가에 관한 한 육군 규정 120 병영 생활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단의 주장이 즉각 부정이 되었는데 이 조선일보에서 별도 취재를 해보니까 국방부도 카투사 역시 한국 육군의 휴가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힘으로써 변호인단의 주장을 반박을 했습니다. 실제로 주한미 육군 규정입니다. 육군 규정 600-2의 4-4 휴가 외출 및 공휴일 조항을 보면 첫 번째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휴가. 주한미 육군에 근무하는 한국 육군 요원에 대한 휴가 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 사항이며 한국군 지원 단장이 관리한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 규정을 따르지 않고 한국군 규정을 따른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바로 이게 주한미 육군 규정에 그런데 변호인들이 이걸 보지 않고 일부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골라서 이렇게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는 추 장관 변호인단은 미 육군 규정 중에 자신들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형광펜으로 칠해서 언론에 배포했으나 정작 요 핵심 조항은 즉 휴가는 미 육군 규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 규정을 따른다는 요것을 형광펜으로 칠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내부에서는 이게 상식으로 통한다는 겁니다. 카투사의 휴가는 육군 규정 120 병영생활 규정을 적용한다면서 카투사의 외출 외박은 주한미 육군 규정을 적용하긴 한다. 변호인단이 카투사의 외출 외박과 휴가 규정을 착각한 것 같은데 주한미 육군 규정에도 부대 복귀 없이 휴가를 연장한다는 관련 내용은 없다고 또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단이 주장한 카투사는 1년만 휴가 자료 보관을 요구하는 주한미 육군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5년간 보관을 요하는 한국 육군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2016년 추 장관 아들의 휴가 관련 자료는 해당 부대에 남아있지 않답니다. 국방부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카투사도 자료 보관이 5년이라는 내용과 근거 규정을 담은 요건 해석을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추 장관 측 해명에 따라 카투사 휴가 자료를 1년만 보관하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추 장관 아들이 아닌 다른 카투사 병사의 2018년 휴가 기록은 다 남아 있는데 1년이 남아 있는데 2017년 건왜 아직 보관되고 있지? 너무 2017년만은 보관되어 있지 않다.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변호인단이 누구냐 해가지고 이 언론사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로 나와서 설명을 하는 분이 현근택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추미애 씨가 민주당 대표를 할때 부대변인을 맡아서 활약을 한 사람인데 이분의 설명이 부실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곧장 이 어설픈 해명으로 드러난다. 예컨대 지난 1일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관련 전화를 받았다는 공관계좌의 폭로가 나오자 다음 날 변호인단은 해명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한 변호사가 포함된 변호인단입니다. 근데 보좌관 관련 언급은 일체 하지 않고 추 장관 아들이 실제 무릎이 아팠다는
설명만 내놓았는데 결국은 기자들은 보좌관 전화가 사실이기 때문에 변호인단이 부인조차 못하는 것 아니냐는 추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4일 보좌관이 전화를 한 것은 사실 같다고 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단은 추 장관 아들이 2017년 동계 올림픽 평창 동계 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외압이 들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2016년 추 장관 아들이 카투사에 입대했을 때 자대 배치는 컴퓨터 추첨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해명을 지난 6일 내어놓았는데 왜 엉뚱한 해명을 했느냐? 바로 그 뒤에 추 장관 아들이 부대를 경기도 의정부에서 서울 용산으로 바꿔달라는 압력이 지휘관 쪽으로 들어왔다는 그런 폭로가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나오기 전인데 갑자기 자대 배치는 컴퓨터 추첨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해명을 먼저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과연 뭐 국방부 장관 측이라든지 이쪽으로부터 그런 압력이 들어왔었다 하는 폭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어떻게 보면은 해명을 했는데 이게 해명인지 발이 저려서 미리 한 건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어쨌든 지금 추 장관 관련 이 폭로는 뭐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언론, 야당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건 아니겠지만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공세를 취하고 있고, 여기 앞장서는 사람이 군내 사정이 굉장히 밝은 신원식 전 합참차장, 예비역 중장, 그리고 군내에서 가장 엘리트로 알려져 있는 분이 앞장서고, 또 하태경 의원 같은 분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하니까 이게 게임이 추 장관이 불리한 쪽으로 자꾸 기울고 있고, 추 장관을 변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헛발질을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더 가속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김남국 의원이란 분은 추 장관 병영 생활에 대해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니까 국민의힘에는 군대 안간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상대가 군 생활 30년 이상 한 신원식 의원인데, 그래서 조선일보가 조사를 해봤어요. 군대 안간 사람이 누가 제일 많으냐 하니까 군대 안간 국회의원이 지금 민주당에서 민주당 3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34명, 34명. 그리고 이쪽 국민의힘은 12명. 3배나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의석수가 이쪽이 많죠. 의석수를 감안하더라도 훨씬 많다. 군대 안간 국회의원이 훨씬 많다. 이것도 남의 눈 찌르려다가 그 손가락으로 자기 눈을 찌른 경우입니다. 요새 이런 사람들을 엑스맨이라고 하는 듯한데, 이런 일이 이게 다반사로 벌어지는 게 바로 대통령 레임덕을 가속화시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